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기나긴 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1대4로 뒤진 5회 말 손호영의 석점 홈런 등 5회만 대거 넉점을 뽑아내며 역전을 시켰고 동점이던 8회 한 점을 더 얻어내며 6대5로 이겼습니다. 여전히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롯데는 오늘 삼성과의 원정 3연전 첫 경기에서 10승 도전에 나섭니다.